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13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강과 같은 산매에서 부처님은 모든 법을 관통할 수 있으며 관통함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산매는 모든 산매를 통달할 수 있으며 금강륜산매는 모든 산매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금강산매냐? 금강산매를 거기서 해석한 게 나오니까 그 말을 여기서 인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산매에 머무르면, 이 산매는 금강륜 산매죠. 금강륜 산매냐, 이 산매 금강륜 산매에 머무르면 능히 모든 산매를 가진다 말이죠. 모든 산매분을 가지는 그런 성능이 있다 말이죠. 다른 산매를 다 총지한다 그 말이죠. 가진다는 말은 간직한다 말이죠. 금강륜 산매 속에 다른 산매를 포괄적으로 모든 산매를 지니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몸에 돈을 수표고 무슨 날라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금강륜 산매를 얻은 사람은 모든 산매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산매의 몫을. 거기서 이제 금강륜 산매를 해석했고, 또 어떤 것이 여금강 산매냐, 금강과 같은 산매냐. 여금강 산매를 또 대품경에서 해석합니다. 이 산매에 머무르면 능히 모든 법을 꿰뚫어서 통달하되 또한 통달함을 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계무자성하여, 아까 달제 산매 계무자성하여 영피 산매로 능히 자착이란 말과 같은 말 아니요? 모든 산매를 다 꿰뚫어서 통달하되 통달한다는 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통달했다는 상이 없단 말이에요. 통달했다는 것을 떠나버리죠. 통달했다는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전원에서, 전원은 내나 대품경을 해석한 대품 성론에서 해석하여 말하기를, 거기서 이제 또 문답식으로 그 대품 성론에서 물어 가로되 세 가지 산매를 어찌서 다 금강이라고 말을 했느냐. 금강륜 산매 또는 여금강 산매 또 금강 산매, 그 세 가지 산매를 왜 다 금강 두 글자를 붙였느냐 그 말이죠. 대답에 가로되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처음에는 금강이라 말하고 중간에는 금강윤이라 말하고 뒤에는 여금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금강 산매라 했고 중간에는 금강륜 산매라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금강 산매라고 했다 이거죠. 했으니 금강 산매 같은 것은 금강 산매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능히 모든 법을 관찰하되 모든 법을 꿰뚫어서 다 사무쳐 알고 말이죠. 통달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 관찰한 것을 보지 않는다. 유마경에 문수보살에게 유마거사가 묻기를 보는 상이 없이 보았으며 오는 상이 없이 왔냐고 그랬죠. 그와 같이 모든 법을 금강산매를 가지고 다 꿰뚫어서 관통을 하지만은 그러나 꿰뚫어 관통을 한다는 그것이 없어. 그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든 상을 초월해가지고 그야말로 부처님의 무의도를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인이 내가 도인이라고 하면 진짜 도인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깨쳤노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깨쳤다는 상이 있으면 아직까지 덜 깨친 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장무진 거사가 공연시 부처가 없다는 무불론을 쓰려고 그런 논문을 쓰려고 한 자체가 틀렸잖아요. 부처가 없으면 그뿐이지 뭐라고 부처가 없다는 논문을 또 쓸 게 뭐 있냐 말이죠. 본래 없는 걸.
그와 같이 모든 법을 꿰뚫어 보지만은 꿰뚫어 본다는 그게 없어요. 보지 아니한다 하시고 그까지가 성론에서 말한 거죠. 금강산매는 능히 모든 산매를 통달한다 하시고 금강윤산매는 능히 모든 산매의 바퀴를 가지고 있다 하시니 바퀴를 가지고 있는 굴대같이 이것은 모든 다 그 말씀은 모두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의미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죠. 논자가 말하기를 논자는 그 말을 해석하는 그 대품경 성론을 지은 사람이 말하기를 여금강 산매라고 하는 것은 금강과 같은 산매는 능히 일체 번뇌의 결사를 파괴하여 결사란 말은 번뇌의 결박과 번뇌에게 사역당하는 번뇌를 사라고도 하고 결이라고도 합니다. 오결 십사 그렇죠? 오결 십사 같은 게 다 번뇌의 대명사입니다. 오결이라고도 하고 열 가지 또 십사라 하이다. 번뇌를 다섯 가지로 말한 것은 오결이고 열 가지로 말한 것은 십사입니다. 그러한 그 결사가 다 번뇌의 대명사요. 번뇌 결사를 능히 파괴하여 남김이 없는 것이 유여호며 하나도 번뇌가 남김없이 모조리 그냥 소탕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이 비유컨된 석재환인이 석재환인은 제석천왕이요. 도리천주 제석천왕이 손에 금강을 가지고 금강 철퇴 그래서 금강과 같은 제석천왕의 금강과 같은 산매다 그 말이죠. 금강을 가지고서 아수라 군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수라하고 같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석천왕이 금강 철퇴를 들고 아수라 군대들을 막 쳐부수죠. 제석천왕도 싸울 때가 있어요. 아수라 왕하고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천주를 믿는 신도들은 악착스러워요. 이기려고 막 이겨내려고 막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십자군을 만들기도 하고 곧 이것이 학인들의 마루의 마음이니 도를 배우는 대승 학인들의 마루란 말은 최후 마음이다 말이죠. 공부를 해서 도를 닦아서 막바지에 그 마음 자세가 여금강 산매다. 금강과 같은 산매다 말이죠. 산매는 이 다음에 또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마음으로 붙어서 이 여금강 산매 마음으로 붙어서 붙을 종자 차례로 세 가지 보리인 성문의 보리와 벽지불 보리와 부처님의 무상보리를 얻으니요. 그게 삼종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연각 부처 그 보리를 다 얻어요. 성문 보리하고 연각 보리하고 불보리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그와 달라요. 거기도 삼보리라고 석삼자 삼보리가 나오죠. 안욕따라 산막 삼보리. 거기다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글자는 세 가지지만 그것도 석삼자 있죠. 그 다음에 금강산매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일체 모든 법을 처부수어서 무여열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대열반을 성취하려면 금강산매나 수능엄산매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김없는 부처님의 무여열반에 들어가서 다시 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유랑 하선 다시 영혼을 받지 않아요. 다시 몸을 받지 않아요. 다시 후유증이 전혀 없단 말이죠. 대열반에 드는 거죠.
그것이 비유컨대 진금강이, 진짜 금강이 능히 모든 산을 파괴하여 모든 그 쇠무대기나 또는 금은동체를 다 파괴를 하지요. 근산이 되었건 석산이 되었건 다 금강으로 쳐부수죠. 그래서 하여금 소멸하여, 소멸이 바로 멸진입니다. 멸진하여 남김이 없게 함이요. 남김없이 모든 산을 다 파괴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와 같이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파괴한다 그 말이죠. 금강산매가. 그 다음에 또 금강륜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륜은 능히 일체 모든 불법을 파괴하여 남는 겁니다. 번뇌장은 육추번뇌죠. 번뇌장을 따놨더라도 또 법집이 남아있으면 초지장이 남아있어요. 초지장은 법집이라, 법집. 아집을 떠났더라도 법집까지 또 떠나야 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그런 아집을 떠난 그 위에도 또 소지장 법집까지 다 떠나야 돼요. 불법까지도 떠나버려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는 목적이죠.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배를 타야 되거든요. 배는 불법입니다. 번뇌를 떠나기 위해서는, 번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배를 타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강을 다 건너서 착륙을 할 때는 배까지도 떠나야죠. 그게 이제 불법까지도 또 떠나야 돼요. 지금은 불법 떠나면 안 돼요. 어린애는 엄마 품에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서는 죽도박도 아니죠. 나무에 과일들 이렇게 보세요. 밤 같은 거. 밤 같은 거 이렇게 열었다가 처음에는 그거 꼭지에 띄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익으면은 그 꼭지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의 결실을 그대로 하죠. 콩 속에도 콩 깍지가 다 벗겨져 버리죠. 저절로 다 익으면은. 그와 같이 모든 불법까지도 다 떠나야 돼요. 처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소지장까지, 법집까지 다 떠나는 도리입니다. 그게 바로 금강륜 삼매라요. 금강륜 삼매는 능히 일체 모든 불법을 처부수어서 마금도 없고 걸림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느니라. 고뇌대사께서 이제 해석하기를, 안차라에 이르되 이 가운데 불법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처부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컨대 전륜성왕의 윤보가, 전륜성왕의 금륜보, 동륜보, 철륜보 그런 보가 있습니다. 금륜왕은 금륜보가 있고 또 을륜왕은 을륜보가 있고 이 사륜보가 다 있어요. 전륜성왕이 되면은 네 가지 그런 윤보가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금륜, 을륜, 동륜, 철륜, 금메달, 동메달 모두 그와 같이 그것이 능히 모든 왕을 처부수어서, 여기서 모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왕들입니다. 소왕들이죠. 전륜성왕은 대국의 왕이면 여러 나라 작은 나라의 왕을 다 정복하지요. 신라의 왕이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벽진가야, 가락국까지, 저 부산국까지 다 정복을 했죠. 그 전에 것이 저 울릉도도 우산국입니다. 나라요. 그것도 다시 신라에서 정복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왕을 능히 파괴하여 항복하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 두
금강과 더불어 다르니라. 앞에 두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은 금강윤 삼매를 해석한 거죠? 금강윤. 이거 금강삼매하고 요 여금강하고 여기서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말했잖아요. 앞에 두 금강과 뭐가 다르냐? 묻는 말이죠? 그것까지는. 문이란 말이 없지만은 묻는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차별이 있으니 그거는 답이 준자. 답이란 말이 없어도 다섯 가지 차별이 있다. 첫째는 다른 것을 비유함이니, 비유가 다름이니 해도 되고. 마치 금강이 파군함과 금강이 파산한 것과 같으며, 금강 철터를 가지고 전쟁에 사용하면 군대를 막 파괴하지요. 다른 적군을. 또 금강을 가지고 광산을 막, 광산 그 금강 가지고 캐지요. 금은동철을. 그건 파산이죠. 그와 같단 말. 비유가 다름이니 마치 금강을 가지고 군대를 파괴함과 금강을 가지고 광산을 쳐부수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법이 다름이니 앞에 것은 번호를 파하고 뒤에 것은 모든 법을 파한다. 앞에 것은 금강 삼매하고 여금강은 번호를 파하고 뒤에 것은 이제 방금 금강윤이죠. 모든 법을 파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또 지위가 다름이니 앞에 것은 학위에 있고 배우는 위치에 있고 뒤에는 무학에 있단 말이죠. 금강 삼매가 무학의 자리고 이런 이제 배우는 아직까지 공부를 도를 닦는 경기에 있죠. 헷갈리죠 좀. 예? 순서를 바꿔놓고 말하니까. 이게 무학지에 있어요. 네 번째는 명칭이 다르니 앞에서 여금강 삼매라고 이름한 것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금강유정이라고 이름하고, 금강유정이라는 것이 명칭입니다. 등각보살이 성취해서 등각보살이 그 누리는 정이 금강과 같은 정이라 해서 같은 유자입니다. 비유할 유자가 같은 정이다 말이야. 등각보살이 들어가는 그 금강유정입니다. 금강유정 무관도. 등각보살의 정이라요. 그러니까 여금강과 같지 않아요? 금강과 같은. 금강유정이라는 말은 금강과 같은 정이니 등각보살이
금강유정은 가다란 말입니다. 유자가 유자는 금강과 같은 정인이 등각보살이 그 정을 성취하여 그 정은 바로 금강유정이죠. 불지에 오르게 되는 그런 정입니다. 명칭이라요. 금강유정. 여금강처럼 그런 거죠. 뒤에는 바로 금강산매라고 이름한 것은 여와 및 유를 제거합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금강유정이라는 유도 없고 아까 여금강이라는 여자도 없잖아요. 벌써 여자와 유자가 붙은 것은 좀 미흡한 거죠. 아직까지 부처 단계 못 간 그런 경우를 여나 또는 유나 여와 유를 말한 거죠. 그러나 금강산매는 금강유정도 여금강산매도 아니다 그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제거가 된 거란 말이죠. 여와 여금강과 및 금강유정 여와 유를 제외합니다. 쓴바 그러한 것은 까닭이 뭐냐 하면 인과의 두 정이 다름을 나타내기 때문이니 금강산매는 과의정이고 여금강이나 금강유정이나 또 금강윤 같은 것은 전부 다 인지에 있어요. 아직까지 등각보살도 과는 아니거든. 부처가 되어야 과라요. 등각 이륵보살도 아직까지 과를 얻지 못했거든. 그래서 인과의 두 정이 다름을 나타내기 때문이니 금강산매는 과, 바로 부처라 그 말이에요. 불이고, 그 다음에 금강유정이나 또 여금강이나 이 두 가지는 인이라요. 과가 아니고 여기는 보살이고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금강산매에서는 유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야 되죠. 여와 유를 떠난 것이 바로 막바로 그냥 금강산매 아니요? 그 말을 해요. 인에는 공룡이 있고 보살도를 닦는 보살의 처음 인지에는 인지, 과지 이렇게 능엄경에도 나오죠. 인지와 과지, 인의 처지, 과의 처지. 과지는 부처고 인지는 보살이고 그래서 인에는 공룡이 있다 말하는 보살의 입장에서는 더 닦아야 하거든. 보살이 자꾸 도를 닦아서 닦고 닦고 또 닦고 수리수리 마수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룡이 있거든. 도를 닦는 그런 힘을 써야 되니까 힘쓰는 것이 노력이 공룡입니다. 과에는 공룡이 없다. 부처가 되면은 부처 과지에서는 공룡이 없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거든. 무학이니까. 배울 것도 없고 이제 공부 더 할 것도 없지. 졸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에서 보살들은 도를 닦을 때 덜고 또 덜어서 번뇌를 덜고 번뇌를 제거하고 또 제거해가지고 서 무위에 이르기 때문이다. 무위란 말은 과지요. 과지. 과지는 공룡이 없는 그 부처의 무위자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르러 가기 때문이다. 무위가 바로
부처짜리입니다. 무위는 바로 여자 정다면은 무위가 바로 무공유이죠. 공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지가 되고 아직까지 유위는 공룡이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자꾸 해야 되거든. 여가 인지요. 보살들은 또 여금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비슷한 의미를 취함이네. 금강과 같다고 하는 것은 여금강 산매라고 하는 것은 금강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취해서 여금강 산매라고 했단 말이죠. 금강산이지 여금강산은 진짜 금강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금강산과 같은 산들이 있죠. 해금강도 있고 소금강도 있고 설악산도 뭐 금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금강산이 아닙니다. 금강산은 그냥 금강산이지 소금강이니 무슨 해금강이니 여금강이니 하는 그 산은 진짜 것이 이제 금강산이 아니라요. 그와 같이 금강산매는 금강산이라면 다른 여금강이나 다른 금강유경이나 또 금강윤산매 같은 것은 그건 해금강이나 소금강이나 무슨 그와 같은 금강이죠. 다만 번호를 파하고 다른 법을 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금강 산매는 번호만 쳐부시지 불법을 쳐부시는 정도까지 못 가는가 보죠. 다른 법을 파하지 않기 때문이다. 번호만 파하지 선법까지 다 떠나지는 않는 경우다 말이야. 무위가 아니고 아직까지 유공유이라 말이야. 유위다 말이야. 금강이라고 말한 것은 그 온전히 금강의 예리함과 같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니 일체 온갖 물질을 일체 생물이라는 것은 일체 물색들을 말해요. 물색이나 생물이나 같죠. 색이 바로 물질 아니요? 일체 물질들을 그 말이죠. 관파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단 말이죠. 없어가지고 산매의 작용도 또한 마땅히 그와 같아서 또한 그러하여 그러할 있자죠. 일체 모든 법을 또한 파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강산매는 모든 법을 다 파하고 또 모든 산매까지 다 통달하면서 떠나버리죠. 통달하고서 무소득으로. 그까지만 갑시다. 굉장히 어려운 데가 지금 남았는데 이거 다 하려면 굉장히 빡빡하니 땀 빼겠어요.